세계 게이머들 축제 WCJ 2007 그랜드 파이널.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종목을 생생하게 의상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애틀의 퀘스트필드 특설 경기장입니다. 네, 자, 제 옆에는 온상민 해설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온상민입니다. 네, 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네. 아쉽게도 어제는 못 모시고 오늘 이제 모십니다. 네. 몇 년째 저희가 카스 종목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이 경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WCJ만큼 짜릿하고 흥분되는 무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WCJ 뭐 사실상 아무래도 국가대항전 개념이기 때문에 각국의 선수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내가 우리나라의 대표이자 뭐 세계 최고가 되겠다. 우리나라의 위상을 각각의 나라의 위상을 세계 드높이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죠. 아이 그럼요. 자, 그런데 기분 좋은 소식을 저희가 카운터 스트라이크 종목에서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경기 펼치게 될 조가 G조예요. 네. 그런데 이 G조 하면 우리나라의 이스트로가 속해 있는 정말 죽음의 존재 포킹스, 영국의 포킹스 그리고 브라질의 제너레이션 X 이 팀들이 바로 이제 무대에서 경기 펼치게 되는데 이 양 팀과 우리나라의 이스트로가 대결을 펼쳐서 두 번을 다 이겼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지금 좀 전에 그 소개가 됐던 포킹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점수차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 득실면에도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고요.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제너레이션 X 뭐 전신이 이제 MIBR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제너레이션 X를 질 뻔한 게 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기는 제가 1, 2, 3 경기 때문에 전반전 9대6으로 지는 것까지 보고 아쉽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아무래도 그 원동력 다른 선수들도 다 잘했지만 뭐니뭐니도 이스트로의 바일 이성현 선수가 오늘 그야말로 쩔었거든요. 네. 잘했단 얘기죠? 네. 네. 자, 양 팀의 선수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진짜 양 팀이 한국 선수 입장에서 진짜 고마운 팀이에요. 저희 입장에서 진짜 고마운 양 팀이에요. 네, 특히 뭐 제너레이션 X 같은 경우는 지난 얼마 전에 있었던 두어 달 전에 있었던 여름에 있었던 한국에 우리나라 왔었을 때 MIBR이라는 특급을 달고요. 네. 그때 두 번 해갖고 두 번 다 졌단 말이에요. 이스트로가. 그럼요. 네. 그런데 바로 역전을 했어요. 자, 오늘 스타크래프트 경기부터 시작이 됐죠. 새벽 3시부터 한국에 계신 팬들은 보셨을 텐데 마재윤 선수와 진영수 선수, 진영수 선수는 현재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아쉽게 마재윤 선수가 독일의 몬드라곤이라는 아이디 쓰는 선수에게 1패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경기는 포킹즈와 제너레이션 X의 무대 경기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덴마크의 에노웨이 그리고 영국팀의 대결이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부담 레이싱 경기까지 온상민 에서 쭉 해설하실 거죠? 네, 이제 뭐 어제 쉬었으니까 밥벌이를 해야죠. 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그럼요. 저희가 열심히 이곳 시애틀에서 네. 여러분께 생생하게 또 생중계를 해드립니다. 커맨드 앤 컨커스트리 그리고 데드 월 얼라이브 4의 경기도 쭉 이어지는데 이 경기들은 방송으로 팬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 예, 생생하게 현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WCJ 2007 그랜드 파이널 카운터 스트라이크 종목의 대결. 일단 한국 선수들이 기분 좋게 꺾고 올라온 영국의 포킹스입니다. 2003년 16강 한 것이 최고의 성적. 아무래도 이 포킹스는 예전보다 지금은 약간 조금 실력 면에서 이런 점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뭐 포킹스 영국의 포킹스 지금 나오는 선수가 이제 포킹스 잭이라는 리치 블러스 선수. 예. 선수 굉장히 수염 부럽네요. 네. 여기 더 부럽네. 앤디 그레이 선수요. MH 아이디. 네. 오늘 MH 선수가 전반적으로 그 뭐랄까요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소름 돋아서 봤었는데. 네. 자, 몽크 필드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팀의 리더입니다. 몽크의 리더. 네. 몽크 선수도 오늘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토너먼트 선수. 과연 스테이지 무대에서 어떤 그 경기를 보여줄지 또 두고 봐야죠. 자, 그리고. 네, 이 선수는 제니... 니콜라이슨 선수죠. 예, 니콜라이슨. 니콜라이슨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제니윈 선수입니다. 아담 네. 그리피스. 네. 이렇게 이 아담 그리피스는 어땠고 중전을 소개해드렸던 니콜라이슨이 스나이퍼의 역할을 갖고 맡고 있나요? 네, 현재 1승 1패, 승점 3점을 가져갔어요. 네, 마케도니아에게는 이겼습니다만 한국이 이스트로에게 패했어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브라질의 제너레이션 X입니다. 이 제너레이션 X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이스트로와 첫 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를 패했고요. 그리고 스웨덴의 프나틱하고는 무승부였어요. 땡큐죠, 그야말로. 그럼요. 예. 자, BTD 아이디스는 티아고 실바. 이 선수 조심해야 돼요. 잘한가요? 잘 쏴요, 잘 쏴. 그렇군요.
자, 갈레이스, 알렉산더, 시케타. 아, 이 선수 표정에서만 봐도 느껴지잖아요. 동물적인 감각을 알고 있어요. 팀 리더죠. 아. 네. 자, 계속해서 랜스입니다. 로베토 레이거. 아, 이 선수도 아주 어려울 때 많은 걸 해줬거든요. 이 선수 때문에 우리가 아까 좀 약간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자,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페닉스로 넘어갑니다. 랭코 레오. 네, 이 선수 침착하죠. 제네레이션 X 선수 5명의 선수들이 모두 다 개인 기록을 팀 플레이로 그 경기를 풀어가기 때문에 선수 하나하나 다 조심해야 돼요. 그렇군요. 자, 톤 아이데스는 웰링턴 카루소까지 이렇게 5명의 선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선수가 스나이퍼의 임무를 맡고 있네요. 아, 일단 이스트로에게 한 번씩 패해준 아이 고마운 양팀. 네. 아, 뭐 일단 양 선수들이 대결을 펼치게 될 맵은 누크입니다. 네, 누크.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매니아시라면 다 아시는 그런 맵이고요. 네. 지상과 지하의 10% 지역, 10% 셋업 지역이 있고 A사이트, B사이트 이렇게 불리기보다는 지상, 지하 이렇게 불려지는 맵입니다. 그리고 시티와 테라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6-4 정도로 수비가 약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경향은 절반 대 절반 정도의 비율로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포킹스와 제너레이션 X 경기가 준비됐네요. 가보자. 2007 그랜드 파이널. 자, 이번에 진짜 이스트로 경기를 저희가 중계를 시간이 안 맞아서 조별리그에서 못해드리나 걱정을 했어요. 만약에 조별리그에서 떨어지게 되면 진짜 이스트로 얼굴 한번 방송을 못 내비치고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이 양 팀을 꺾고 올라갔기 때문에 기분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뭐 제네레이션 X를 잡았다는 게 일단 큰 산을 넘은 거고요. 네. 네, 큰 산을 넘은 거고 이제 뭐 어쨌든 플라팀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럼요. 입장에서는. 자, 기분 좋게 갈 수 있겠습니다. 자, 포킹스와 제네레이션 X. 자, 먼저 제네레이션 X가 테러리스트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전반전. 자, 양 팀의 경기. 아, 또 현장에 많은 예. 선수단 그리고 현장의 관람객들이 또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북미 쪽, 북미 시애틀 같은 경우 북미 쪽에서 최고 인기 게임이라고는 카운터 스트라이커거든요. 네, 뭐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 유저분들조차도 카운터 스트라이크에 높은 인기, 모르는 사람이 없어. 게임을 몰라도 카운터 스트라이크 다 하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자, 양 팀. 자, 그리고 현장의 모습도 이 토너먼트장인데 이 토너먼트장에서 바로 이스트로의 선수들이 2승을 거두고 지금 기분 좋게 바로 이 자리네요. 바로 좀 더 그 자리. 네. 명당이야? 아, 그럼요. 네. 자, 경기 준비됐습니다. 시작하자. 자,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제너레이션 X가 테러리스트 그리고 포킹스가 카운터 테러리스트의 임무를 맡았어요. 네, 센터 빠른데요? 센터 빨라요? 네, 빨리 들어왔어요. 지금 어머니 쭉 들어갔어요. 예, 센터 뒤로 오고 지금 지하 환풍을 해서 지하로 들어간 것 같아요. 10%는 지하에 설치된 것 같단 말이죠. 벌써 설치됐어요? 시간 몇 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야말로 그냥 생각을 깐 거죠. 예, 모른 척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쭉 들어갔어요. 예, 콘테이너 박스에서 시선을 뚫어주는 동안 지하에 바로 간 거예요, 슈퍼맨이. 자, 그러나 BTK 잡혔고. 포케이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네. 모르겠어요. 3대4까지. 제누인 선수 지금 위에서 떨어지면서 쐈는데 제누인 혼자 남았어요. 테러리스트 윈. 잡고 잡았습니다만 남은 선수가 테러리스트가 많았어요. 지금 뭐 많은데다가 포킹 선수들이 오늘 보니까 아까 전에 그 더스트 투어 우리 이스트로 경기를 할 때도 우리가 그 토너먼트에서 계속해 봤었는데 네. 상황 판단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런가요? 네, 포킹스의 그동안의 어떤 그 뭐랄까요 명성 뭐 네임밸류 이런 것들로 봐서는 포킹스 선수들이 기존에는 굉장히 상황 판단이 능했고 오히려 여우 같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새로운 멤버들이 침착한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참가했던 포킹스 선수들과는 지금 완전히 물갈이가 됐어요. 네.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뭐 쿠펠라 있을 때만 해도 대부분 천성이었죠. 야, 이거 보세요. 네. 순식간에 세 명을 제압하면서 건물 안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FPS는
캐시 개념 899파트 시작해서 무기를 사서 경기를 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포킹스는 첫 라운드에서 졌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무기를 안 산 겁니다. 그래서 세이브머니, 유럽 선수들은 에코머니라고 하죠. 네. 네.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도 무기를 안 거죠.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축을 좀 해야 다음에 좋은 무기를 살 수 있습니다. 자, 세이브 라운드 무난하게 제너레이션 X가 가져갔는데 이 제너레이션 X와 경기를 펼칠 때 우리 이스트로 팀이 첫 라운드를 내주고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에서 세이브를 안 하고 그 라운드를 가져왔어요. 네, 인페르노 할 때 제너레이션 X가 아주 그냥 된통 잡혀 된통 뭐 망가졌죠. 예. 네, 첫 라운드 때 본인들이 이겨놓고 불구하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트로가 아주 파격적인 전술을 펼쳤어요. 남아있는 돈, 졌을 때 들어왔던 돈으로 라이프를 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캐블러를 사고 네. 캐블러를 사고 공격을 해서 이겼거든요. 맞습니다. 자, 전반전은 그랬습니다만 좀 우울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후반전 들어가서 뭐 완벽하게 이 제너레이션 X를 잡아낸 이스트로. 지금 포킹스가 또 세이브. 야! 어? 야! 헬로! 칼! 야! 나이프 브레드. 네. 칼 브레드. 네. 네. 저희가 한 박자 쉬어줘야 돼요. 네. 그때. 네. 지금 포킹스 선수들은 전 라운드하고 마찬가지로 또 세이브를 하는 겁니다. 돈을 모으는 겁니다. 지금 막연하게 이 선수들을 그 경기를 보지 마시고 왜 얘네들이 권총 만들고 있나? 그거는 돈이 다음 라운드에 진짜 총 라이프를 구입을 해 공격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일단 한 번에 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휴식 시간이라고도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 라운드도 무난하게 제너레이션 X가 가져갑니다. 지금 뭐 화면상으로 테러리스트 윈 3대 0까지 가져가죠. 화면상으로 선수들의 아이디를 보면 MIBL이라고 나옵니다. 네. 특히 브라질은 이 MIBL이 가장 최고의 팀인데 왜 제너레이션 X MIBL로 나오느냐 이유가 있죠. 네, MIBL이 지금 멤버 자체도 뭐 여러분들 해외 유명한 커뮤니티 가보면 아시겠지만 멤버 자체도 뭐 MIBL 멤버들이에요. 네. 근데 왜 얘네는 지금 뭐 제너레이션 X라는 이름으로 나왔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MIBR 선수들은 지금 MIBR 태그를 달고 있는 선수들은 지금 북미에서 열리고 있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소스 부분에 지금 프로팀으로 지금 픽업이 된 상태고요. 그렇죠. 지금 이 제너레이션 X 오크 리더 예. 1대1 선수가 순식간에 2명 센터 2층이었어. 센터 2층 MH 아까 못한다는 듯이 피셨나봐. 바로 그냥 들어가다가 두 명이 순식간에 녹았고요. 네, MH도 잘했고요. 네. 선수가 그래도 반납 이상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남아있는 제너레이션 X 선수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력이 이렇게 여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49나 50이나. 네. 피콜리오 선수인데 혼자 남아서 그래도 꽤 잘 해주는데요. 네, 잘 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꼬신 거죠. 방금 그렇죠. 같은 경우는. 자, 건물 밖으로 나와서 상대방 아직 3명이나 살아남아 있어요. 네, 근데 시간이 37초, 36초. 그리고 남아있는 포킹스의 3명의 선수들. 제뉴인이나 잭, 그리고 MH 이 세 선수들이 지금 방금 전에 전체 맵 상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3명의 선수들이 그냥 안전주의로 지금 홀드 포지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시간을 쫓겨서 여기 센터를 지키고 있는 선수만 제거해낼 수 있다면 잭만 잡을 수 있다면 예. 잭이 뒤에 있는 것 같거든요. 뒤에 옆에 있었거든요.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네. 자, 드디어 점수를 한번 가져가는데요. 포킹스 3대1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문제는 브라질 지금 제너레이션 X 같은 경우는 자금이 아직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문제는 이번 라운드란 얘기입니다. 네. 자금의 사이클, 이 돈의 사이클은 만약에 이겼다 졌다를 이렇게 억박으로 반복하게 되면 포킹스 또 가난해져요. 돈이 얼마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예, 돈값이 얇아집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이번 라운드를 가져가야 되죠. 그렇죠. 포킹스는 연속해서 어느 팀이 됐던 간에 연속해서 두 라운드 이상을 가져가는 게 자금 관리상 좋은 거예요. 네. 자, 친절하게 또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선수들이 따내야 되는 라운드는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 FPS하고 다르게 이쯤에서는 반드시 맥을 끊어줘야 된다. 돈의 흐름을 막아줘야 된다. 돈 싸움이에요,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그럼요. 계산도 네. 잘해야 되고요. 그렇죠. 밸런스. 지금 화면에 지금 잡혔죠? BTT. 예. 지금 BTT 선수가 아니고 예. 가운가요?
갈리스인데 예, 줄인 거군요. 예, 예. 예. 갈리스 선수가 지금 헌터 테러리스트 2층쪽 이거 완전 이거 완전 지치 나가서 뛰거든요. 완전 잡혔네요. 네. 아 제뉴인 머리카락이 살짝 보였나 봐요. 그러게요. 바로 하나 잡아버렸어요. 네. MH. 지금 MIBR 선수들이 여기서 지치를 하는 거는 큰 이득은 없거든요. 숨을 뛰어야 돼요. 자 건물 안쪽으로. 성장 이거 던지고 들어갔어요. 아 센터 먹었어요. 이렇게 되면 먹은 거랑 다름이 없어요. 두 명을 제압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4대2 상황에서 10포 설치되고 1층에 설치되면 사실상 남아있는 두 명의 선수들이 할게 별로 없거든요. 자 이거 수비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게다가 4명을 글쎄요 두 명이 처리하기가 굉장히 버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 포킹스 선수들 총을 살리는 쪽으로 하죠. 왜? 아까 경기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던 이번 라운드를 지게 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총을 못 쏴요. 그래서 다음 라운드에 예, 세이브를 하더라도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M4A1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승부수를 한번 뛰어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시간 없어요. 4초, 3초. 거기에 또 하나 금방 잡아버리네요, 제뉴인. 네. 폭탄 터집니다. 어쨌든 뭐 잡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라운드를 가져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요. 자, 제너레이션 X가 하나 더 가져가면서 4대1 스코어. 사실 이번에는 포킹스가 가져가야만 되는 상황이었는데 무기 하나밖에 못 살렸어요. 네, 포킹스 선수들이 무기를 하나 살린 상태고 사실상 남아있는 4명의 그 제압당한 4명의 선수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세이브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먼저 세이브를 안 했어요. 예, 그러면 방어구 그렇죠. 케블러가 없는 선수들도 있고 아이템 투척 무기들 뭐 플래시백이 된다 이런 것들이 없는 선수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선택의 폭은 있습니다. 플래시백을 사고 방어구를 안 사던가 네. 방어구를 사고 아이템을 안 사던가 이런 선택은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대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원샷으로 한 번씩 두드려 보고 자, 잭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잭은 총이 없네요. MH 총이 없고 USP 기본 카운터 테러리스트 CT의 기본 권총이 USP고 테러의 기본 권총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네. 좀 오래 쉬었네. 자, 그러네요. 야. 몽크가 지금 센터 안쪽에서 화면이 너무 아슬아슬하게 네, 넘어가 버렸어요. 네. 랑스 센터 쪽 이게 보통 이제 예, 한국 선수들은 뭐 철문이라고도 하고 삐그덕 예, 저희 문을 열 때 띡 하는 소리가 그냥 띵문 이럴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하나 잡고 바로 그러나 랑스가 오늘 굉장히 좋네요. 랑스도 잘하는데 그래도 뭐 세이브 라운드인데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럼요. 문제는 지금 니콜라이스 선수한테 지금 뭐 제 추측으로는 제니 선수가 M4A1을 사준 것 같거든요. 근데 그 M4A1을 잡지 빵킬이야. 아직까지 총이 아까워, 총이 아까워. 개시를 못했어요. 네, 뭐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데서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 양팀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계속 칭찬해주는 분위기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폭탄 설치가 됐고 15초 정도가량 남아있습니다. 자, 이 제너레이션 X 같은 경우에는 MIBL 선수들과 이렇게 뭐 섞여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브라질의 강호로 칭해지는 선수잖아요. 네, 뭐 브라질의 이스트로라고 해도 되고요. 네. 북미의 3D, 북미의 컴패치티, 홈홀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럴 정도로 브라질은 부동의 1위에요. 그럼요. 더군다나 MIBR이라는 스타트업 사용할 때 제네이션 X가 사버린 거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내에서는 이제 따를 자가 없는 거죠. 그렇죠. 따를 힘이 없는 거죠. 자, 그런 브라질의 강호, 최고의 팀을 이스트로가 꺾고 현재 기분 좋게 2승. 이제 대한민국의 이스트로는 플란티카고의 대결 여기에 상관없이 남은 경기를 좀 이기게 되면 무난하게 16강에 진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MIBR 선수는 현재 1부 1패 승점 1점밖에 없는 상태인데 포킹스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포킹스는 사실상 지금 1승 패긴 합니다만 패할 때 우리나라 선수들은 패션을 많이 뺏겼거든요. 자, 폭탄으로 하나 잡아냈고요. 그러면서 건물 안쪽 진입. 지금 포킹스 선수들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지금 자금 관리도요.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다섯 네. 명의 선수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와해 분위기인데요. 거의. 지금 제뉴는 엠퍼에 들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는 몽크는 땡을 들고 있고 장기 공방이야 여기가. 지금 특가도 불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각자 다 따로 놀고 있어요. 네. 폭탄 설치 됐습니다. 이러니까 MIBL과 제너레이션 X는 쉽게 가는 분위기죠. 그렇죠. 근데 포킹 선수들이 아무래도 경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일단 이스토로한테 그 1패를 너무 크게 놓쳤고 테러리스트 위 다시 제너레이션 X
경기가 가져갑니다. 6대 1까지 벌어집니다. 포킹스가 저희가 흔히 예상하기에는 포킹스 하면 기존의 명성이 워낙 좀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오랜만입니다. 카메라. 아, 오세민에서 처음 또 팬 여러분께 소개가 되는 그렇죠. 예. 오래셨어요. 아, 네. 자, 이제 전반의 여덟 번째 라운드입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킹스가 이제 라운드를 연속해서 골이 잘 나옵니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MIB하는 그야말로 돈이 가득 있는 상태거든요. 진짜요? 네, 완전 부자. 맥시멈이 16,000불인데 거의 16,000불이 쓴 거예요. 네. 뭐 돈이 아주 많다는 얘기죠. 2판 다음 판 다 넣어도 돈은 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자, 그러니까 이 포킹스 입장에서는 계속 라운드를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번 라운드 이번엔 아팠어요. 네, 이번 라운드를 포킹스를 가져가시겠는데요. 체력도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요. 지금 포킹스의 가장 큰 문제는 센터 공격이 약하다는 겁니다. 네, 센터 공격이 약해서 야드 쪽을 돌아서 센터로 들어오는 것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소리가 살짝 들리죠? 네, 철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네, 지금 니콜라스 선수가 쏘는 이 지역이 철문 쪽으로 나왔을 때 그대로 쪽으로 나왔을 때 원샷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이에요. 네. 이게 바로 연결됩니다. 왜? 그래서 예. 왜 갑자기 쟤는 벽에다 두고 총을 쏘고 난리야? 아마 이상하시는 분이겠지만 원샷이 되기 때문에 팀의 레이더를 보고 팀원의 레이더를 보고 어디 들어왔다 뚫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레프트 쪽을 수비를 지하로 가는 토플을 맞추는 선수가 원샷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에 맞고 통과돼서 맞으니까 더 아플까요? 덜 아플까요? 아, 기분이 나쁘죠? 아, 뭐 다른 리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길 가다 모르는 사람한테 싸대기 받는 그런 기분이에요. 네. 뺨을 맞는 네, 그런 기분. 네. 자, 뭐 무난하게 제너레이션 X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포킹스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솔직히 가져가야 되지만 가장 급한 거는 야드가 아니에요. 좀 전체 맵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야드 쪽을 너무 두텁게 의지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상대방이 너무 센터를 그 세게 때리니까 우리 후진 수비를 하자. 후진 뭐 아웃포지를 취하자. 이런 얘기가 뭐 또 오간 것 같은데 전체 맵이 아직 준비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뒤로 계속 후진하다 보면 그냥 빈집터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센터가. 거, 당연하죠. 그러다가 그 아까 첫 번째 라운드처럼 센터 들어왔다고 한 부끄러워서 지하가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수비를 좁혔다, 늘렸다 이렇게 하는 유기적인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포킹스 선수는 그게 약간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에요. 네, 지금 MIBR 선수들,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X 선수들 거침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막 들어가요. 자, BTD 아이템에 15초까지 갔고요. 네. 설치됐죠. 플래시뱅을 던지고 그다음에 총을 들고 이런 기본적인 팀플레이 이런 것도 MIBR 선수들이 정말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어요. 네. 대화가 많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몸에 뱉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만큼 호흡을 많이 맞추고 사실상 이 제너레이션 X가 MIBL을 꺾고 이번 WCG에 진출했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금은 MIBL 팀과 같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굉장히 실력 있는 팀이에요. 네, MIBR이라는 태그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뭐 보시다시피 제너레이션 X는 1.6 외국인들 표현으로 1.6 아 이제 영어 되시는군요. 아, 네, 시애틀 며칠 있었더니 영어가 막 나와요. 예. 자, 현장에 많은 또 게임팬들이 이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종목보다도 이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관람이 가장 많습니다. 네, 카메라 오는데 아주 좋아하는데요. 네. 참. 자, 7대 1호 제너레이션 X가 앞서 있는 상황. 네. 제너레이션 X가 지금 뭐 맵 전체를 완전 지배를 하고 있어요. 야드가 두껍다 싶으면 야드 두꺼운 애들 그냥 탁탁 잘라버려요. 그렇죠. 그냥 막 그냥 뭐 다이어트 하듯이 네. 그냥 상대방 살을 쫙 빼버리거든요. 지방을 완전 빼버리는 거죠. 피가 말라 포킹스. 네. 자, 미티디 하나 또 잡아주면서 숫자를 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틀리게 되면 그쪽으로 쭉 들어갈 수 있어요. 네, MIBR은 지금 1번일패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기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오금이 절어요. 네. 이겨야만 2승, 1승 1무 1패가 됩니다. 그렇죠. 몽크 백어택을 놓치셨나요? 빠졌네요. 네. 자, 잡히면서 바로 또 2대2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몽크가, 화면에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몽크의 움직임. 톤! 순식간에 나머지 마무리 2킬 깔끔하게 해줍니다. 네, 지금 몽크 선수의 움직임 자체를 읽은 그 제너레이션 X 선수도 대단하지만
어유 뭐 그 남아 있는 그 팀플레이 2등이 상황에서 팀플레이 이런 것들이 바로 MIBR의 강점이거든요. 그럼요. 이런 강팀을 우리가 꺾은 거예요. 17대 13으로. 네. 아 자랑스럽다 갑자기. 그럼요.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네. 제가 경기 지켜보고 있다가 이스트를 너무 크게 응원했더니 옆에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네. 네, 창피했습니다. 아 그러나 그렇게 응원할 때는 진짜 포운신의 힘을 실어서 응원해야 돼요. 아 뭐 그 그, 아, 옆에 그 영어권 해설자들이요. 아 그 뭐 자기네들 투자하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파이팅 ES4 무난하게 제네레이션 X가 가져가고 있어요. 네, 포키스 선수의 돈이 없을 텐데요. 돈을 짰죠? 오늘 완전 짰어요. 지금 FFA 지갑을 예. 예. 지금 스코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2대8, 8대2예요. 그 말은 아까 이게 다고 이기고 지급을 했는데 돈이 지금 뭐 거의 없고 네. 지금 막 선수도 개인 화면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뭐 그럼 좋지만 보나 마나 뭐 케블러 뭐 은하적인 표현을 갓바라고 하는데 뭐 케블러 1000불짜리 뭐 850불짜리 없어 없어 자 2대1 아 지금 니콜라이스도 혼자 남았어요. 1킬이 뭡니까? 1킬이 좀 11라운드째인데 혼자 좀 조용했어요. 그동안 폭탄 설치 이미 끝났고 뭐 시원시원하게 폭탄 설치 들어가요. 눈치 보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그냥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MIBR 선수들이 그 라운드당 평균 그 나이스하게 처리합니다. 테러리스트 윈 9대2 니콜라이스 선수 너무 못 쏘는데요. 잡아줄 수 있는 그냥 먼저 쐈거든요. 체력 유무를 떠나서 체력이 1 남았다 할지라도 이거는 잡아줬어야 되는 건데 먼저 쐈는데도 불구하고 아 조금 심리적으로 많이 추진해 있는 건지 아 아무래도 방송 경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무대 경기들이 저 선수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조금 더 긴장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 MIBR의 뭐 했습니다. 지금 선수들 와, 어, 아니네요. 잡은 지금가 잡는데 다른 지역에서 네. 아 야드 잡았네요. 그러네요. 네, 야드에서 월샷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명밖에 안 남았는데 세이브 라운드예요. 세이브. 네. 아 USB 들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잡아 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 그래도 네, 하나 잡아 줍니다. 오늘은 M4 들었습니다만 결국 또 잡혔어요. 네. 자 10대2 지금 세이브를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았다고 지금 작은 사정이 완전히 여유인 상황이 아닐 거예요. 이기면서 승승장구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작은 사정 지금 MIBR 경기 운영을 뭐 팀워크 면이나 소위 보여지는 플레이로 봤을 때 개인기 팀워크 뭐 이런 것들 과거 역시 잘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카운터 스트라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상대방의 자금줄을 황금받았기 때문에 지금 포킹스 선수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요. 자 그래도 이번에는 무기 다 들었고 제뉴인 선수가 12킬로 10킬인데 나머지 선수들이 좀 못 받쳐주고 있는 네. 그런 느낌. 아 지금 뭐 MIBR은 야드 쪽과 센터 쪽을 뚫는 방법을 완전히 몸에 익히고 들어왔어요. 너무 쉽게 뚫리는 것도 사실 있어요. 포킹스 선수들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동등한 상황이 왔을 때, 동등한 숫자일 때 그것을 타개해가는 방법, 타개해가는 팀플레이 이런 것들이 포킹스에 비해서 한 수가 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검은아죽 이미 장악이 됐습니다. 아 그런데 하나 더 잡으면서 2대2까지 만들어냅니다. 포킹스의 최고의 선수와 최악의 선수가 남았는데요. 네. 아 물론 이번 라운드만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럼요. 네. 자 란스 ETT 네, 이 상황에서 과연 또 니콜라이슨이 위층에서 지금 지키고 있어요. 지금 C4가 지하에 설치된 거? 아 지상에 설치된 게 맞군요. 예. 자 시간을 주자. 니콜라이슨 하나 잡으면서 근데 시간이 없어요. 아! 자 그런데 DP 주기지. 아 예. 없었죠. 니콜라이스 선수가 사실 그동안 되게 못했었는데 예. 야, 그 2킬을 더해주는 데 2킬이 100만불짜리 2킬이에요. 그러게요. 자 결국 폭탄 해체 됐죠. 아 그럼요. 예. 아, 그리고 10대3 이제 남은 라운드 전반전 남은 라운드 두 라운드거든요. 아 15-15 맥스 라운드 30라운드 방식입니다. 조별 풀리그는 승패가 나더라도 16라운드 선승이 아니라 승패가 나더라도 30라운드 풀을 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득실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따라서 전반에 그리고 후반에도 많은 점수를 이기는 것이 중요해요. 아 그렇죠.
졌다고 해서 포기하는 거는 정말 풀리면서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네. 자, 어쩌면 정말 이스톤 팀은 조 1위로 16강에 갈 수도 있을 만큼 기분 좋게 지금까지는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에마이비아리 더군다나 프란티한테 비겼기 때문에 프란티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지금 현재 승이 없는 상태고요. 모르죠. 제가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 동안에 경기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어쨌든 현재는 우리가 지금 1위라는 거. 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건물 쪽에서 순식간에 두 명이 또 잡히면서 2대1 아마를 잡으면서 1대1까지 만들었어요. MH가 마무리해줬네요. 시간 늦었어요. 폭탄이 터졌어요. 네, 파마스로 잡아주긴 했는데 지금 갈릭 선수를 잡아주긴 했는데 문제는 디프시켓이 없었는지 네. 화면이 정확하게 잡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해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폭탄 터졌어요. 네, 터지고 돈 없어. 이렇게 되면 11대 네. 3. 자, 전반의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지금 뭐 마지막 라운드는 뭐에 돈이 없는데 들었고요. 네, 들으면 뭐합니까? 뭐 없어도 뭐가 없어. 그럼요. 네. 어딘가 비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CT, 카운터 테러리스트 같은 경우는 풀셋으로 장만을 하려면 거의 5,000불 이상 들거든요. 네. 아이템이나 뭐 이런 거까지 다 모든 게 세트는 좀 비싸요. 그렇죠. 하나 잡고 잘 쏘는데요. 네. 위에서 바로 내리 꽂았어요. 네. 지금 야드를 먹을 때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이제 갈릭 선수하고 저 화면 야드 쪽 컨테이너에 지금 톤 네, 톤 선수가 지금 같이 양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나이퍼죠. 네, 양동으로 들어가면서 톤 선수가 쪼여주는 거예요. 지금 AK 들어가요. AK 네. 바꿨네요. 지금 주로 이제 AWP를 들긴 합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상대방이 쉽게 경기를 그러지요. 예. 자, 전원이 AK로 그러나 몽크 선수가 2킬 하고 잡혔고요. 할 만큼 했어요. 예. 그런 거 없는데 뭐. 네, M4A1이 아니라 화면 전환이 좀 늦게 들어있기 때문에 대글이네요 전부.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되면 제너레이션 X 전반전 마무리합니다. 12대 3의 스코어. 글쎄요, 호킹스와 제너레이션 X는 어느 정도 좀 비등비등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제너레이션 네. X가 완벽하게 장악한 경기였어요. 제너레이션 X한테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우리한테 졌다는 거. 네. 뭐 잘하는 팀입니다만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죠. 네. 우리가 더 잘한다라는 거죠. 네. 자, 전반 12대 3의 스코어로 브라질의 제너레이션 X가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자, 조별 풀리그 이제 계속해서 후반전 경기가 진행이 될 텐데요. 후반전 입구를 바꾸게 됩니다. 포킹스가 테러 그리고 제너레이션 X가 카운터 테러리스트로 입문을 바꾸게 됩니다. 약간 좀 풀이 죽어있는 포킹스 선수들일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관광 온 듯한, 시험을 구경 온 듯한 그런 자 애들이 좀 자부심이 없네요, 선수들이. 자, 이제 선수들 경기가 준비 됐습니다. 자, 후반전 12대 3의 스코어, 16점 따면 끝나는데 가볍게 제너레이션 X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 가보지요. 시작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호킹스가 테러예요. 네. 자, 그런데 전반에 너무 카운터 테러리스트 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점수를 잃었기 때문에 사실상 쉬운 경기는 아닌 일이라 그러지죠. 네. 뭐 화면에 보이고 있는 제뉴인 선수가 뭐 고군분투했습니다만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은 다섯 명이 싸우는 거죠. 혼자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게다가 그러니까 후반전에 만약에 포킹스가 이거 성공 못하면 그냥 그대로 쉽게 그냥 경기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별 플리그는 득실차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동률일 때 그래서 풀라운드 승패가 나더라도 풀라운드 30 경기 관계예요. 가긴 가죠. 그렇죠. 근데 나머지 경기 무슨 낙으로 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솔직히. 네, 지금 잠깐 그 경기 중에 나왔습니다. 프랑스 선수들이 지금 MIBR과 호킹스 선수들이 경기를 좀 보러 왔거든요. 근데 표정으로 봐서는 MIBR하고 경기를 치기 때문에 호킹스 선수들의 전력을
MIBL 선수들이 뭐 가지고 노는데요. 원정전에서도 완벽하게 그냥 기를 팍팍 죽이는군요. 네, 팀킬은 나왔습니다만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 3,300불이 또 들어오거든요. 네. 예,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라이프를 들었을 때 돈이 있을 때 팀킬을 하는 거는 타격이 있죠. 3,300불을 뺏기니까 네. 벌금을 내야 돼요. 아, 우리가 팀 동료들을 뭐 길 가는 사람 아무나 그냥 모르는 사람 때리면은 구치소를 가듯이 게임에서도 팀킬을 하게 되면 벌금을 냅니다. 3,300불. 예. 예. 비싸 돈이. 그럼요. 아무리 환율이 내렸다고 해도 아프지. 아, 네. 야. 뭐 이번 라운드 어차피 예, 세이브죠. 네. 자, 14대 3 그냥 쭉 가는군요. 제너레이션 X 15대 3이죠. 15대 3 13대 2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2대 0입니다. 후반전 스코어 15대 3입니다. 네. 15대 3으로 현재 매치 포인팅을 합니다만 플라운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14대 3이 맞죠. 13대 네, 아 그렇군요. 네, 맞네요. 맞네요. 네. 아. 제가 댓글 걸지 말아주세요. 아, 제가 그 산수가 좀 약해요. 네.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라운드 네, 문에서 들어오는 것을 하나 더. 이번 라운드까지 세이브를 하나요? 했죠. 예, 하나 파마시켰고 아 마지막에 그러나. 잭은 뭐, 잭이 네, 잡은 예. 거를 이제 뺏어서 들은 거고. 그렇죠. MIBL 선수는 아 가짜다는 듯이 네. 아직 그렇게 여유 부릴 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긴다고 경기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도 1승이 지금 급한 상황이긴 해요. 제너레이션 X가. 그렇죠. 예, 15대 3의 스코어. 자,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물론 30라운드까지 다 가기는 합니다만. 아, 이렇게 되면 승패는 뭐 결정 짓는 상태에서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네. 선수들이 과연 어쨌든 남은 라운드는 계속 치러집니다만. 아, 랜스 선수가 야, 너무 잘 쏘는데요. MIB. 예. 이런 선수들은 우리가 이겼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선수들을 칭찬하면 다 따라서 이스트로 한국 선수들의 급이 막 상승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이스트로가 이제는 좀 뜰 때가 됐죠. 그럼요. 앞으로 랭킹이 심히 안에 들긴 합니다만 이렇다 할 WCC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보셨거든요. 이번에 진짜 기대가 됩니다. 네, 승패는 났습니다만 어쨌든 남은 라운드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 자 16대 3으로 제너레이션 X가 승패는 완전히 결정 지었습니다. 제너레이션 X가 이겼어요. 자, 그러나 나머지 라운드에 대한 득실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때문에 자 포킹스는 조금 더 분발을 해야겠어요. 아, 지금 포킹 선수들이 뭐 의기소침 정도가 아니라 빨리 무대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이 늙어질 정도로 지금 포킹 선수들은 굉장히 좀 확정을 좀 부담을 갑니다. 왜냐면 좀 경기가 잘 될 때는 특히 카운터 스트라이크 좀 FPS 그런 차례 분위기를 타고 가면 딱 신나게 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잘 하다가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센터 지금 여러분들 경기 보시면 센터는 이미 났고요. 전반전 포킹스가 그 센터 쪽 막 압박하는 플레이와 지금 화면에 보시는 MIBR이 센터 쪽 압박하는 그 플레이를 보시면 팀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네. 콘테이너 그 센터 가운데 지금 화면에 나오죠. 네, BTT가 보니 나온다는 게 위에서 보는 각이 한 템포 빠릅니다. 그치. 그럴 때 위에서 쏘고 있으면 옆에서 안 보이더라도 머리샷을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1대 2의 승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작정이 네.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킹스하고 MIBR은 똑같은 지형에서 똑같은 총을 들고 똑같이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기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러니까 하나씩 두두두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셀레이 보조각에 봤다. 자, 버튼 안쪽에 세 명의 포킹스 선수가 있습니다. 악밀고 들어오는데요. 뭐 이겼다고 생각할 것도 있지만 1대2 상황 지금 뭐 사실상 좀 약간 MIBR 선수들이 뭐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드린 거고 그렇죠. 네, 포키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잭 선수 같은 경우는 아 마지막에도 뭐 가볍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분위기를 이미 탔기 때문에 네. 쉽게 끝내요. 머리 끝을 그냥 확 따네요. 네. 뭐 이거 뭐 너무 잘 쏜다. 너무 예리하게 잡아냅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스코어는 17대 3까지 벌어집니다. 아, 지금 뭐 MIBR 선수들도 뭐, 이거 너무 싱겁다. 사실 뭐 그것도 그럴 것이 첫 번째 경기 이스트로 너무 막강한 경기를 했고 또 패했고 또 그 다음 경기 또 프라틱이었거든요. 그렇죠. 경기력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워낙 또 이 제너레이션 X 같은 경우에는 강팀들만 연속적으로 지금 붙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렇죠. 제네레이션X는 이제 퍼킨스 경기하고 나머지의 경기는 좀 쉬운 경기들만 남아있죠. 네. 이 선수들은 이제 프라틱만 잡으면 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갈리스 선수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쏘고 있으니까 지금 화풍구 쪽에서 도와줘 레스 선수. 네. 이게 더블 자연스럽게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에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야! 아하. 마무리. 지금 이제 칼을 놓으려고 예. 칼을 놓으려고 이제 쫓아가는 선수가 있었는데 화면에 보이는 랜 선수가 지금 그냥 잡았네요. 그러네요. 자, 18대 3의 스코어로 조금 더 벌어집니다. 그냥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네. 하나나. 네.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십니다. 네. 에너지가 갑자기 급속구조입니다. 자, 현장에 많은 게임 팬들이 또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게임 축제 WCJ 2007 그랜드 파이널 카운터 스트라이크 종목 어제 저희가 보내드리지 못해서 양해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포킹스 그리고 제너레이션 X 이스트로 한국의 이스트로와 같은 그룹 죽음의 조 G조에 속해 있는 팀들인데 지금 누크 아하 잡았어요. MIBR이 약간 개인 플레이라는데 뭐 경기도 이렇게 따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방금 같은 경우는 MIBR이 제가 그 카운터 스트라이크 카스를 중계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누크는 두 가지 그 큰 형태로 두 가지 형태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아웃 포지와 인 포지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야드를 중점적으로 해서 후진 수비를 하게 되면 아웃 포지션이라고 그러고 센터를 중점적으로 해서 그 안쪽으로 쫙 좁히면은 인 포지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MIBR이 아웃 포지션 택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아웃 포지션이 뒤집어 그냥 그냥 남보야 지가? 그냥 좋네요. BTT 선수가 전반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화려하게 눈에 띄고요. 네, 승부는 이미 결정났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포킹스 입장에서는 후반전 들어와서 지금 후반전 스코어만 6대0이에요. 한 판도 못 땄어요. 안 쏘는데요? 상대방이 3명이니까 백업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안 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야! BTT 이거! 이거! 1대1대! BTT가 사람을 잡는데? 네? 이거 니콜라이슨! 그러나, 완벽 마무리까지는 못했어요. 완전 두뇌 플레이 방금 보셨어요? 네. 지금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야. 그럼 안 보고 딴 거 있겠습니까? 봤어요. 나는 쟤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딱 숨어 있다가 뒤에 빼고 모르고 잡고 그리고 싶어서 쟤 잡고. 야, 이거 완전 투대 플레이죠. 거기에 마지막 마무리까지 다 했으면 진짜 완전 영웅대를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 자, 어쨌든 오랜만에 지금 후반 들어서 첫 라운드를 따는 거예요, 포킹스는. 그래도 굉장히 찝찝하죠. 화장실 갔다가 휴지로 이제 안 닦고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저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분은 모르지만 나보죠 그런 기분? 좀 멀리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굉장히 가라지 쭉 앞서가는 상황. MIBR 센터가 굉장히 강해요. 만약에 누크를 우리랑 이스트로 만났으면 MIBR은 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서울에서 MIBR이 왔을 때, 제네레이션 X가 왔을 때, 이 멤버들이 왔을 때 누크에서 우리가 졌거든요. 네. 정말 잘하네요. 지금 야드 쪽 아니면 건물 안쪽 계속해서 움직임들이 어떻게 수비해낼 수가 없게. 네. 네, 혼자서 둘 정도를 해결해내니까 포킹스 선수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반전에 수비도 그래서 흔들렸던 거고 지금 공격도 어느 쪽으로든 쉽게 뚫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을 MIBR 계속 만들고 있어요. 아, MIBR 메이드 인 브라질의 이제 약자는 이니셜을 딴 건데. 그렇죠. 카운터 테러스 윈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자, 한 라운드 내줬습니다만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평정심을 찾은 제너레이션 X 19대 5의 스코어예요. 저희 얼굴 나오네. 네. 이제 건방지게 나오는군요. 자, 카운터 테러스의 임무를 맡고 있는 MIBL 다시 또 쭉 분위기를 이어갈 듯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승패는 이미 이제 MIBR이 이제 현재 스코어 1승 1무 1패로 해서 승점 자체가 이제 무승부는 1점이니까 4점을 획득한 상태고 포킹스는 1승 2패가 돼서 승점은 3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득실을 또 나중에 따져봐야 될 팀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 BTT 하나씩 거기에 돈이 3킬. 야, 위에서만 그냥 우박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냥. 그러게요. 막고자 아무리 세이브리지만 쭉 달려갑니다. 포킹스 선수들 대화가 없어요. 지금
사실 이럴 때는 선수들끼리도 굉장히 짜증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럼요. 지금 그 카메라가 이제 꺼지고 이제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어디 가서 지금 저쪽 으슥한 곳에 가서 자기네들끼리 싸울지도 몰라요. 네. 자, 그런데 조별 풀리그이기 때문에 게다가 승점에서는 그래도 포킹스가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MIB, 안쪽으로. 전반전에 좀 못했을 뿐이지 샷 자체가 좋아요. 그러네요. 안정감이 있는데 니콜라스 심적으로 조금 북부가 쓴 지역은 지하로 가는 통로 쪽에서 혹시 여기로 넓혀 올까봐 미리 월샷을 한 겁니다. 아, 그러나 토니 또 하나 마무리하면서 3-2. 토는 지금 야드 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폭탄 설치됐고요. 지하에 설치가 됐고, 지하에 설치를 하게 되면 보통 이 방금 전에 소리 났던 자동문이에요. 약정 자동문이 있는데 자동문에 들어가면 사실상 조금 제뉴웨인 2킬. 아, 지금 피트터도 총알이 떨어져서 장전을 했죠. 지금 화면상에서는 구현이 안 됐습니다만. 오, 안에 잡았어요. 시간은 아직 있어요. 스모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이지만 잡고. 선수들한테는 아, 총알 없어요. 총알 없어요. 자, 그런데 시간도 안 돼요. 어차피 잡았어도 시간도 안 돼요. 그러네요. 테러리스트 윈. 자, 오랜만에 다시 또 포킹스가 하나 가져갑니다. 20-5. 자, 이렇게 오랜만에 가져갔다고 하지만 글쎄요, 분위기를 바꾸는 것까지는 이어지기 쉽지 않죠. 네, 지금 관계자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포킹스 선수들은 지금 1승 1패에서 지금 물론 져서 MIB한테 져서 1승 1패가 되는 셈인데, 승점도 승점이지만 득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플리그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프란트를 잡아버리면 프란트도 몰라요. 네. 자, 갈리 이제 그렇고 나머지 선수들은 얘기를 들어야기는 했습니다만, 아, 순식간에 두 명 더 녹았고 2-2까지 만들어냅니다. 아, 지금 뭐 2-2 상황 역시 MIBR의 강점이 나타나는 순간이 바로 2-2 상황, 뭐 3-3 상황 이렇게 남은 선수들이 있을 때. 오, 그리고 몽크 이번에 날카로웠어요. 완전 꽂았어요 이번에. 와, 몽크 하나 더 잡았어요. 뭐 물론 랜스 선수가 이제 뭐 차력이 없었습니다만, 네, 1-1이죠 예측하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위치를 예측하고 던졌다는데 진짜 제뉴윈 테러리스트 윈. 네, 상탄이 튀었는데 그걸 관리를 잘했네요. 방금. 그러네요. 자, 오랜만에 연속으로 라운드를 가져가는 포킹스입니다. 아, 네, 뭐 지금 점수 차이가 뭐 20-6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후반전 와서 지금 MIBR은 뭐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네요. 다 그렇죠. 예. 네. 지금 뭐 포킹스 선수들은 점수를 좁히는데 그 중점을 둬야 되고, MIBR 선수들은 MIBR 선수 입장에서는 점수를 넓히니. 아, 토 선수 앵글티 들었죠? 원래 이 톤이 스나이퍼의 입을 그렇죠. 맡고 있는 선수거든요. 돈 자랑하는 거죠. 네. 스나이퍼가 좀 비싸거든요. 아, 네. 게다가 이대로 더 밀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욕심일 수도 있겠어요. 네. 뭐 이참에 기선제압을 완전 해버리겠다. 야, 그냥 갖다 대줬는데요. 그냥 갖다 줬어. 그냥 그 잠깐의 틈도 놓치지 않습니다. 네. 잘 쏘는데요. 그러게요. 이게 이런 선수들 우리가 이겼어요. 네. 거기다 그 말을 달고 싶어요, 저희가. 아, 그렇죠. 예.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 네. 시간상 우리가 준비를 못했다라는 거. 아쉬워요. 네. 그 첫 번째 경기, 이 제너레이션 X와 이스트로의 경기는 저희가 진짜 전해드리고 싶을 만한 명경기였습니다. 게다가 역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토너먼트장과 저희 방송 경기의 시간 관계상 모든 경기를 전해드리지 못하고 시간이 되는 경기들만 전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 중이라 제가 말씀드리면 못 들었었는데 L쪽, 시티 기준으로 L쪽, R쪽이죠, R쪽, 지하로 가는 테러 기준으로 L쪽이고, 랩스쪽 지금 팀플레이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을 테러 입장에서. 네. 근데 시티에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 나왔어요. 페닉스 선수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두 명이 한 명이 점프를 해주고 시선을 끌어주고 뒷선수가 총을 딱 들이대니까 그건 그야말로 완벽한 그 하모니. 그렇죠. 뭐 완벽한 조화의 그 팀워크거든요. 한 명이 시선을 끌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안 속아 그러면서 미로 지하로 바로 내려와서 잡고 두 명이나 잡았어요. 그러게요. 이런 팀워크들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다시 한 번 또 들고요. 화푸구. 네. 하나 더 이제 제가 혼자 남았어요. 세이브 라운드이기 때문에 총알이 없나요? 방금 장전을 했군요. 예.
예, 옵저버 화면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실제로 게임할 때처럼 장전하는 그 모션이나 뭐 총알이 떨어져서 뭐 하는 모션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게임 사운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저희가 뭐 특별한 화면을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렇죠. 예,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제기 선수가 하나 더 잡아내면서 그런데 아, 체력이 얼마 없어요. 네. 그렇고 선수들 말로는 피가 얼마 없어요. 네. 뭐 아. 라디오룸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네. 라이스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다시 또 점수를 벌입니다. 22대 6의 스코어. 아, 22대 6. 지금 후반전 스코어는 10대 3이고요. 그렇죠. 아, 좀 암울합니다. 그 득실이 대한민국 그 더스트에서 우리 한국의 이스트로한테도 23대 7인가로 졌거든요. 23대 7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스코어로 졌는데 여기서도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돼버리면 호킹스는 뭐 그야말로 제 가야죠. 네,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빨리 타야 돼요. 저희가 G조에서 호킹스도 역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상은 이제 한국 그리고 플라틱 그리고 제너레이션 X 이렇게 세 팀으로 좀 압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샷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만 팀워크를 많이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포킹스 선수들이 앞으로는 다음 그 국제대회 뭐 WC 말고도 CPL이라든가 ESWC라든가 되게 많은 리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수의 경험 지금 가온 선수가 그 이길 수 있었던 거 M4A1 소음기를 단체로 지금 잭 선수의 머리를 땄어. 그러니까 방금 순간적으로 틱 소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어적인 표현으로 하이바 뭐 정식 표현으로 헬멧 헬멧. 네, 헬멧을 딱 그 비껴 맞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체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은어적인 표현이 가끔 나올 때 저를 긴장하게 만드십니다. 네. 자, 총알이 없었어요. 총알이 없었어요. 자, 결국은 놔주고 말았고요. 가세서 혼자 남았는데요. 갈리스 끝납니다. 네, 뭐 10호도 쓸 수도 있고 방금 보시다시피 장전할 생각은 안 하는 것 봐서는 나는 다 잡으러 잡고 네. 네, 뭐 그런 생각이었어요. 맞습니다. 자,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플레이들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네레이션 X가 이제 앞으로 뭐 거친 친구들은 다 상대를 했잖아요. 뭐 특히 우리나라, 코나티 뭐 두 친구들은 다 상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남은 친구들은 좀 쉽다 이거예요. 네. 이변이 없는 한 우리가 이기겠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후반의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그렇죠. 아, 지금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 근데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시시해가지고. 만약에 이스트로가 2승을 거두지 못했다면 사실 이 경기도 저희가 굉장히 목청을 높여서 이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네. 저희가 편해요. 아, 그렇죠. 마음 편안히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 선수들이 NCB 경기에 투철해요.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한국인끼리는 서로 듣고 살아야 돼. 그럼요. 네. 아, 더군다나 이렇게 기분 좋은 상태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 참. 예, 특히 카운터 스트라이크 종목에서 쉽지 않은 일인데 예, 아, 지금, 좋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뭐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경기가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아마 MIBR은 지금 이제 이걸 이겼기 때문에 1승 1무 1패잖아요. 근데 지금 프라틱 같은 경우는 1무 1패란 말이에요. 네. 근데 프라틱이 이제 약팀들 다 잡고 뭐 그렇게 됐다고 마지막 오늘 마지막 경기가 우리 이스트로가 하는 건데 네. 이스트로가 만약에 프라틱 잡아버리면 프라틱은 못 올라가요. 그렇죠. MIBR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네레이션 X가 올라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MIBR 입장에서는 아까는 적이었지만 이제 프라틱한테 우리 이스트로한테 가서 한국 음식 좀 사다주고 컵라면도 좀 사다주고 이거 해야 된단 말이야. 할 수 있죠. 그럼요. 아, 그러면 정말 우승 후보 1순위였던 플라틱을 아예 그냥 조별 풀리그에서 꺾어버리고 못 올라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번 시즌은 그야말로 이번 경기 마무리네요. 23대 7 스코어로 포킹스와 그리고 제너레이션 X의 경기가 끝이 납니다. 제너레이션 X 역시 브라질의 강호다운 경고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잘하는 제너레이션 X를 꺾고 1승을 거둔 한국의 이스트로 팀에게 오히려 저희는 더 큰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기는 다 끝난 게 아닙니다만 오늘 프란틱만 잡으면 사실상 조이 확정이에요. 네. 자, 양팀 선수들 우정의 악수를 나눕니다. 포킹스 이렇게 돼서 1승 2패가 됐고요. 그리고 제너레이션 X 1승 1무 1패 경기를 마칩니다. 자, 포킹스와 제너레이션 X의 카운터 스트라이크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분 좋게 여러분들께 경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다는 거 G조, 죽음의 조에서 한국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팬 여러분들께 우리 이스트로의 모습을 선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토너먼트에서는 이스트로의 경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아.
뭐 이스트로 오늘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그렇죠. 뭐 힘이 확 나요. 자 이제 잠시 후에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경기 강팀이네요. 덴마크 에노의 경기를 또 여러분께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립니다. challenge of a lifetime stands before us.